Suc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세터 FW 신생들과 함께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세터는 패션적인 도전, 시도 이런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너무 과하지는 않아서 막 시도하기 어려워라는 느낌보다는 발담가 볼 수 있겠다 정도? 자, 그러면 세터의 FW 신상들 보러 가실까요? Suckers. 첫 번째는 나폴리 울 부쿨 폴로 니트. 제가 FW 트렌드 니트에서 뭘 짚었었죠? 폴로 카라 니트. SS 시즌 인기가 많았던 나폴리 제품이 긴팔 버전으로 나온 건데요. 하지만 시즌에 맞춰서 울 혼방 소재를 사용했고 텍스처감적으로는 보들보들 느낌의 부쿨 원단감이었습니다. 포인트되는 배색 카라와 단추까지 세터 무드가 가득 담겨있는 제품이었는데요. 그리고 왼쪽 가슴편에 기존 나폴리 제품은 이렇게 세터 자수 로고가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자그마한 세터 핀이 들어갔는데 이게 그렇게 뭔가 작고 소중해. 컬러도 다섯 가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기존 세터의 컬러감이 나에겐 좀 어려웠다 싶으셨을 수 있는데 이번 시즌에는 입문하실 수 있는 컬러감도 진행되니까요.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폴로 니트는 베이지 치노 팬츠랑 입으면 이쁘겠다 싶었어요. 아이보리 컬러도 이쁠 것 같고 네이비 컬러도 이쁠 것 같고요. 아니면 데님 위에 포인트 롱슬립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적으로 굉장히 편하게 나왔기 때문에 스웻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는 파로 오버사이즈 부클 가디건입니다. 이 제품도 SS에 많이 구매를 하셨을 텐데 기존 컬러감이 조금 살짝 도전하기 어렵다 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FW 시즌은 입어보실 수 있을 만한 컬러감이에요. 소재감은 면을 사용한 부클 원단이라 바삭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의 터치감입니다. 굵직한 라인이 보이게끔 짜인 니트로 밋밋하지 않고 요 니트가 유명했던 이유는 단추가 이렇게 활용해서 맨살 가디건이 가능했다. 요번 FW도 빨리 추워지기 전에 맨살 하자. 너무 두껍지 않은 두께감의 면 가디건이기 때문에 가을 시즌에는 셔츠나 티셔츠 아우터로, 늦가을에는 아우터 속 이너로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디건은 면 팬츠나 데님 팬츠에 입으면 굉장히 이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셔츠 위에 이렇게 아우터처럼 걸쳐주시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토리노 웨스턴 투톤 팬츠인데요. 기존 세트에서 제가 니트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 시즌에 제가 기대가 제일 됐었던 제품은 바로 이 팬츠입니다. 폴리 코튼 소재로 터치감은 뭔가 각은 살짝 잡혀주되 너무 빳빳 하지 않은 느낌. 멀리서 보면 얼트 그냥 기본 좀 루즈한 치노 팬츠인가 싶으면서 가까이서 보면 다양한 디테일이 있었어요. 리벳 디테일과 포켓 디테일로 살짝의 웨스턴 무드를 내줬는데 특히나 FW 트렌드 중에 포켓 디테일이 있었죠. 그게 요 포켓을 이렇게 톡 떼어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그렇게 해서 입으면 되게 이쁘더라고요. 컬러는 베이지 블랙으로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팬츠는 그냥 기본 티셔츠 하나만 입어줘도 바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꿀하게 느낌으로다가 셔츠랑 매칭을 해주셔도 굉장히 이쁠 제품이에요. 하지만 블랙 컬러도 나오기 때문에 살짝 힙한 연출도 추천드릴게요. 사실 이번 시즌 세터에서 코튼만 팬츠를 세 가지 핏으로 다르게 내주셨는데요. 데님보다 코튼 팬츠가 입문하시기 어려울 순 있어요. 하지만 저는 코튼 팬츠 이번 시즌만큼은 진짜 하나쯤은 입어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 내가 좋아하거든.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토리노 팬츠와 클래식한 느낌의 좀 더 슬림한 클래식 치노가 나오고요. 기존 비날레스를 좋아해주셨던 분들을 위한 비날레스 치노까지 나오니까요. 여기 취향에 맞춰서 하나쯤 입어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트라이프 뉴트로핏 데님 팬츠인데요. 오가닉한 톤에 누리끼리한 워싱이 들어가 있고 그 위로 이렇게 잔잔하게 스트라이프 디테일이 들어갔는데 굉장히 잔잔해요. 볼랑말랑해. 그래서 빈티지하게 풀어낼 수도 있고 힙하게 풀어낼 수도 있는 바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와이드한 핏에 긴 기장감으로 이 곱창짐이 굉장히 스타일리시하다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팬츠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소장 욕구가 뿜뿜 일어나는 팬츠? 디테일만은 이 팬츠 코디가 어렵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기본 데님이라 생각하시고 코디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티셔츠에 가디건 입고 매칭해주시고 아니면 가디건을 활용하시고 폴로 니트까지 정말 데님 팬츠다! 이 디테일들은 입고 코디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은 카마로 집 데님 트러커 자켓과 카마로 벨티드 로우 데님 팬츠입니다. 데님 셋업! 제가 이번 FW 시즌 계속 강조드리는 것 같아요. 셋업 하나 갖고 있으면 뽕빼기 좋다! 자켓은 허리 부분에 앞뒤로 플리츠가 들어가 있어 풍성한 실루엣으로 데님 자켓이지만 착용했을 때 굉장히 여유롭고 편안합니다. 살짝
그레이빛에 광택감이 도는 컬러감으로 색감, 이 원단감 자체로 유니크한 무드의 셋업이 될 것 같았어요. 팬츠는 플리츠가 들어간 벨티드 데님인데 기장이 굉장히 여유롭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긴 기장감을 유지해서 구겨지게 연출하는 그 맛이 있거든요. 하지만 싫다 하신다면 롤업을 해가지고 입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님 셋업이니만큼 그냥 셋업 그대로 연출해주셔도 좋지만 단품으로 데님 자켓과 치노 팬츠 매칭해주시면 그렇게 잘 어울리거든요. 이것도 추천드리고 이 바지 벨티드에 이렇게 롤업했을 때 진짜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지 단품 활용도 굉장히 좋다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세터의 FW 신상들을 제 취향에 맞춰서 추려봤는데요. 현재 무신사에 추가 5% 할인 쿠폰이 있다고 하니까요. 쓰셔서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현재 세터 옷을 실제로 입어보실 수 있는 팝업이 더현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영상이 업로드 되는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FW 제품들이 입고가 되어서 입어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팝업 방문하시면 방명록도 남기실 수 있고 배지 키리, 정리꾼까지 받아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실제로 가셔서 옷은 입어보는 게 최고거든요. 입어보시고 접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봐주시는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도 입어보셔야겠죠? 나폴리와 파로 니트 중 선택하셔서 총 5분께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제 취향에 맞는 브랜드 FW 아이템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